소고기 시래기 뭇국 만들기. 주말 농장에서 동치미 물을 가져왔어요. 소고기 넣고 시래기, 물을 넣어 엄마가 해주시던 뭇국이 생각났거든요. 엄마가 참 맛있게 해주셔서 우리 자매들은 다 좋아하는 국입니다. 깨끗이 씻은 삶은 시래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. 얇게 썬 무와 대파, 홍고추, 마늘을 준비해줘요. 고기를 냄비에 넣고 마늘과 함께 볶아준 후 물과 양념을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. 썰어 놓은 시래기, 물을 넣고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합니다. 펄펄 한 번 더 끓여주면 시원한 소고기 시래기 뭇국이 완성됩니다. 생채로 만든 비빔밥과 시원한 국으로 오늘 저녁도 뚝딱 해결했습니다.